을 조사한 건 의례적인 걸까 생각이었는데 기도 같은 사이에 어쩐지 왜요? 아니 밤에 숙어주면 어디 편찮으세요? 너 불가시 요 며칠 지금에서 얘기 그게 유성진 그럼 이전에 저를 입양하셨어요? 잘 모르겠어요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후유증인지 그 이전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. 나 돌아가셨어요. 여기 국밥 2인분이랑 형사님 어머니세요? 20년 전에 아드님 하루라도 빨리 아들 소식을 듣고 영세 유정 어 맞죠? 네 형이라고 합니다. 모셔드릴게요. 이게 어떤 곳인지 저도 좀 궁금해서. 좀 악질이 돼가네요. 살렸다라는 말 되게 듣기 좋네요. 알겠어요. 유성준 형사님한테 못 들으셨어요? 어? 그분들 곤란하게 만들기 싫어서 식을 버렸겠어요. 벌써 찾지 않았을까요? 가족을 찾는다는 건 밥 먹으러 왔다가 아 괜찮아 괜찮아 들어 이쪽은 내 친한 우리 엄마 아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이고 따뜻한 물이라도 갖다 드릴까요? 오늘의 주인공은 앉아 계시죠? 상처가 아주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말로는 입양 전부터 있던 거래요? 뭐 하다가 그렇게 사... 근데 누구지? 자식을 버릴 수가 있지 아, 안 돼 너 먹지 마! 너 그 복숭아 할 일이 있어서 그거 먹으면 숨을 못 쉬고 그래요? 눈깔이 좋더라 철양해 드럼통 있지? 별로 안 놀래네 우리한테 한 짓도 차원이 많이 달랐지 나 나머진 다 살려줄게. 결정 못하면 다 같이 파. 미친 개가 좋은 숙 강간해가지고 낳은 게 너잖아. 아, 다들 재미 없다. 내가 잘못했어. 안태. 같은 거였을 수도 있고 있는 게 풀었어? 무슨 결과를 나?